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영상 중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읽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해볼 것들은요,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식 투자 사이클. 두 번째, 중앙은행과 사이클. 세 번째, 시장은 탐욕과 공포에 의해 움직인다. 네 번째, 최극단에서의 심리 변화. 다섯 번째, 호황과 불황이 생기는 이유.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사이클, 네, 페이지 82쪽입니다. 먼저, 지난 수십 년간 주식 시장이 겪어왔던 여러 건강한 장기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 이 추세들을 나열하겠지만, 메모에서 썼던 설명을 생략하겠다. 거시 환경, 기업 성장, 대출 심리, 투자 대중화, 투자 심리. 위에 열거한 성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와 시장의 뒤에서 불어오는 강한 순풍이었고, 오랫동안 장기 상향 추세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직선은 아니었다. 경제와 시장은 단기 변동의 주기적인 침체로 몇 년마다 쉬어가야 했다. 추세선을 중심으로 한 사이클은 빈번한 등락을 만들었다. 대부분 비교적 약하고 짧았지만, 1970년대에 시작된 경제 침체 때는 인플레이션이 16%에 달했고, 평균적인 주가는 2년 만에 절반이나 하락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의 죽음을 알리는 커버 스토리를 싣기도 했다. 그렇다. 주식 시장에서 보낸 나의 40년이 모두 다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 더 나쁜 경제와 더 나은 경제, 침체와 번영, 불황과 회복을 경험했다. 시장 역시 상승하고 하락했다. 이러한 변동은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과 외생적 사건에 기인한다. S&P 500 지수는 1975년부터 1999년까지 몇 차례 하락한 해가 있었지만 7.5% 이상 하락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25년 중 16년은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7번은 연간 상승률이 30%를 넘었다. 상승과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익을 보았고, 투자는 국가적으로 지양할 일이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인 워런 버핏은 보통주와 회사를 매수해서 부를 이루었다. 대세 상승 추세가 진행되었고, 2007년에 천정에 도달했다. 2007년 중반까지 투자자로서 나의 39년의 경험은 장기적인 이야기의 일부분뿐이었다. 어쩌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라고 생각했던 것은 상승 외 하락도 포함하는 장기 사이클의 긍정적인 한 부분으로 보았어야 했다. 뒤로 물러섰을 때에만 전체적인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하는 단기 사이클 외에 장기 추세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큰 흐름 중에 긍정적인 국면을 지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주식 투자 사이클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워드 막스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하는데, 그 우상향을 하는 대세 상승 중에서 그 단기적인 주가의 뭐그 흐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대세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그 상승을 하는 와중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있죠. 이제 S&P 500 지수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1970년대에 시작된
경제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적인 주가는 2년 만에 절반이나 하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또 보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1975년부터 1999년까지 몇 차례 하락한 해가 물론 있었지만 7.5% 이상 하락한 적은 없었고 또 25년 중 16년은 15%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또 7번은 연간 상승률이 30%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막 상승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죠. 근데 장기적인 추세를 쭉 보면은 주가는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투자 경험의 39년 동안 뭐 주식시장이 무조건 상승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뭐 하락하는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사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 하지만 물론 그 와중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와중에는 어떤 종목은 이제 상장 피해자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네. 중앙은행과 사이클 페이지 109쪽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사이클에 대해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통찰력을 갖는 것처럼 중앙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를 부양하고 또 억제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과제는 분명히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부양해야 할 때인가? 억제해야 할 때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얼마나 손대야 하는가? 금리는 낮지만 경제 성장이 미약하다면 금리를 인상해 경제의 미온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면 중앙은행도 이것을 다루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제 사이클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겠죠?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은행조차도 이런 경제 사이클을 예측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뭐 예측을 해서 혹은 뭐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조금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해를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런 책을 읽고서 2020년에 경제 하락이 올 거다, 경제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경기 침체 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2019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뭐 2023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제 지나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침체하기 시작할 거고 침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경제 사이클상 보면은 이게 이제 하락기가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뭔가 설명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경제 사이클 완전히 이해한다고 해서 그래 2019년에 경제가 하락할 거고 2025년에는 경제가 다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시장은 탐욕과 공포에 의해 움직인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시장이 종종 탐욕이나 공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진짜 중요한 시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밧줄의 한쪽 끝을 떠나 다른 쪽으로 간다. 탐욕 때문이든 공포 때문이든 그들은 시장을 극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탐욕만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모두가 사고만 싶어하지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분명한 속도 조절기도 없이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요인들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공포, 이것들조차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뭐, 투자 심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걸 꼭 사야 될 것 같은, 혹은 뭐 이걸 꼭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심리를 막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걸 팔지 못해서도 안 달인 또, 시기가 또 있거든요.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사실 뭐, 정점이잖아요. 뭐 정점이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불과 한 6개월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뭐, 그때만 해도 진짜 막, 경매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진짜 막, 부동산이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 원씩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정부에서 워낙 강력한 억제책을 쓰니까 규제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지금은 살짝 이제 투자 심리가 약간 수그라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는 게 변동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언제는 진짜 막 못 사서 안달이었던 게 또 언제는 또 못 팔아서 안달이 되고 또 언제는 또 이거 못 팔아서 안달이었던 게 또 언제도 서로 살려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게 인간의 심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정보 같은 거는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잖아요. 물론 뭐 아주 극소수의 비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뭐 오픈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지배계층 혹은 뭐 상류층 이쪽에서만 뭐 찌라시 형태로 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투자 기회가 있는 거는 이런 시장이 탐욕과 공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이걸 조망한다고 할까요? 이 시장을 좀 객관화시켜서 내려다보면서 시장이 지금 너무 뜨거운데? 하면 우리는 빨리 팔고 시장이 너무 차가운데? 하면 우리가 빨리 사고 약간 이런 데서 또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뭐 사채빚을 써더라도 사는 게 맞죠. 근데 뭐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 탐욕도 있고 공포도 있고 자신의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투자를 이제 못하는 혹은 투자의 심리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심리 변화 혹은 심리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극단에서의 심리 변화 페이지 146쪽입니다. 시계추 같은 움직임의 최극단에서 심리 변화의 과정은 선순환이나 악순환의 모습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대체로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리가 장밋빛 들 때 부정적인 사건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것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상황은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거부할 수 없어 보인다. 과거의 제약과 규범은 무시되거나 합리화되며 긍정적인 미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한 늙은 세대로 치부된다. 이익에 대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여겨진다. 더 많은 낙관론을 조장하며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한편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상황이 악화되어 왔고 심리는 매우 부정적일 경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잊힐 수 있다. 불쾌한 사건들이 강조되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무시된다. 악화된 상황은 견고해 보이고 그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으며 이제는 하락세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져 비관론이 더욱 심화된다. 최극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정점과 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우리가 2012년, 3년 이때 부동산 침체였잖아요. 진짜. 그때는 미분양이 엄청났어요. 진짜. 제가 송도에 갔었는데 송도에서 미분양이 엄청나가지고 동과 호수를 지정해서 그 미분양 물건들 살 수가 있었어요. 무이자 중도금, 중도금 무이자로 엄청났죠. 그때는 진짜 서로 진짜 아파트를 안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시장의 심리가 뭐였냐면은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소득이 끊기잖아요. 은퇴를 하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서 더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없다. 부동산은 2012년 13년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오히려 베이비 부모들 더 사고 있어요. 소득이 끊기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흐름을 만들려고 막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시장 심리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정반대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건 진짜 지나치게 긍정적이었다가 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대체로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리가 잠입이 될 때 부정적인 사건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것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상황은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된다. 모든 것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상황은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상황은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열풍이 불죠? 열풍이 불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서로 사고 싶은 사람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편도 뭐 경기 바닥일 때는 불쾌한 사건들이 강조되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악화된 상황은 견고해 보이고 그것이 설령 틀렸을지라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래요. 참 이게 저는 이제 2018년 지금 이 시점이 부동산이 만약 버블이라면 뭐 내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전 모르겠습니다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버블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어쨌거나 또 심리가 굉장히 냉각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부동산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분명 또 올 거예요. 그때 논리가 저는 이걸 것 같아요. 지방이 소멸한다.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이 이제 소멸하게 된다라는 뉴스가 막 도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지방의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 지자체 감소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좀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다시 그 논리로 지방 부동산을 거들떠도 안 보고 미분양이 막 폭발하고 이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3년 뒤, 4년 뒤 혹은 5년 뒤에 분명히 침체 와요. 100% 옵니다. 이거는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대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때 투자의 기회를 잡으세요. 저는 이제 그 투자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거 분명히 사이클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이클 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막 부자는 버블이고 이거 절대 안 꺼지고 갖고 막 그럴 것 같지만 또 분명히 쳐다도 안 보는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또. 그래서 우리 그때 꼭 기회를 같이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모아놨다가 같이 막 공부하면서 막 지금 우리 이런 시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다른 사람이 쳐다도 안 볼 때 우리 그때 부동산 막 사가지고 경제적 자유 이룹시다. 같이 해요 우리. 네, 호황과 불황이 생기는 이유 페이지 148쪽입니다 상승세가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는 탐욕, 낙관주의, 윤택함, 자신감, 신뢰, 대담함, 위험 수용, 공격성이 투자 환경의 특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이 시장을 영원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결국 공포, 비관주의, 신중함, 불확실성, 회의주의, 경계, 위험 회피, 조심스러움으로 바뀔 것이다. 불황은 호황의 산물이고 나는 특정한 사건이 조정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앞선 호황의 과도함 때문에 불황이 생긴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확신한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호황과 불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황. 경기가 막 상승세를 띌 때는 탐욕, 낙관주의, 윤택함, 자신감, 신뢰, 대담함, 위험 수용, 공격성 같은 것들이 팽배하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또 반대로 불황이 올 때, 경기가 바닥을 칠 때는 공포, 비관주의, 신중함, 불확실성, 회의주의, 경계, 위험 회피, 조심스러움 같은 이런 감정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불안과 호황이 어디서 오느냐, 불안과 호황이 어디서 온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워드 막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호황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거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호황이 있는 거고
불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노자의 철학이 나오는 건데, 제가 또 철학을 또 전공했어서, 노자의 철학이 나오는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의 앞면이 있기 때문에 뒷면이 있는 거잖아요.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있는 거고, 뒷면이 없으면 앞면도 없죠. 앞면만 있을 순 없잖아요, 동전이. 왜냐면 뒤집어야 되니까, 동전을. 그쵸?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황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있는 거라는 거죠. 불황이 없었으면 호황도 없고. 예, 왜냐면은, 불황이라는 게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거잖아요. 아래로 빠지는 거는 그 전에 위에 올라가도 호황의 시기가 있었으니까 아래로 내려갈 게 있는 거잖아요. 또 아래로 내려간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호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래라는 게 있으니까 위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경기가 그냥 수평으로 쭉 가면은 이거는 그냥 반듯이 일자니까 호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횡보라는 거잖아요. 그냥 쭉 가로선만 있으면은 여기에는 호황도 없고 불황도 없어요. 호황이 생기려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호황이 생기는 거고 내려가면 불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자를 쭉 가다가 불황이 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은 과거에 내려가기 전에 일자였던 시기는 호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게 호황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 일자였던 그 시기가 호황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도 이 시기가 불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호황과 불황이 결국은 하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 지금 이렇게 경기가 호황이니까 불황이 오겠구나. 우리 경기가 이렇게 불황이니까 다시 또 호황이 오는 시기가 오겠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약간 좀 사이클적인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네 호황과 불황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사실 이 본질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워드 막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총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총 네 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